이행강제금입니다. 공법시험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도 출제됐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일사부재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징역이나 벌금은 딱 한 번 부과하면 다시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건으로는. 근데 우리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공법에서 건축법에 있고요. 농지법에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를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서 이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3개월, 우리 프린트 3개월이 몇 번에 있나요? 3개월. 43번에 15번에 이행명령 기간 나와 있습니까? 15번이 안 나와 있는 분, 14번까지만 있는 분은 이게 1, 2월 프린트예요. 3월달 프린트에 15번을 추가했어요. 15번 없는 분은 다시 출력을 하시면 되겠죠. 이행명령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아까 의무기간이 뭐라고 했어요? 주거, 임업, 농업, 축산업, 수산업, 복지, 복리시설, 그 다음에 대체 토지 취득은 2년, 사업용 토지는 4년, 현상 보존 5년 동안 사용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이행명령 불응 시 부과할 수 있고요. 2번 이행강제금은 토지취득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실제 거래가격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대통령령의 3번에 보면은 구체적 기준이 원래는 법에는 10% 이하인데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냐고 방치하면 10%를 다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얻지 않고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디귿에 이용하지 않냐고 임대한 경우에는 7%, 기타 7%를 부과합니다. 구체적 기준은 10% 범위 내인데 구체적 기준입니다. 공법에 이 구체적 기준까지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작년에 처음 출제됐기 때문에 아직 이런 게 사례가 없습니다. 출제된 작년에 나온 거는 그 밑에 있는 게 나왔습니다. 작년 기출문제. 오늘 애들이 문제 있죠. 이게 기출문제에 보면 부과 횟수는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우리 공법의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죠. 농지법 1년에 한 번. 여기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입니다. 근데 이건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고요.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을 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강제금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시험에는 이행을 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하면 안 된다. X로 출제됐어요.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되죠.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안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건 30일 이내 이의 제기입니다. 30일 이내 할 수 있는데 30일 이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0일에 안 적혀져 있는데 숫자 35번 숫자 35번에 10번 하나 적어 넣을까요? 그게 10번. 10번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하나 적어요.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이행강제금 이의신청도 30일 이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가 동향 조사입니다. 양가로 2번 260페이지 직가 동향 조사. 아직 30일 못 찾았어요? 35번에 동그라미 9번까지 있잖아요. 그 9번 밑에 10번 해가지고 하나 더 적으라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신청 30일 이내 이렇게. 그렇게 안 중요해요. 제가 이게 뺐다는 거는 그렇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이게 법에 법률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30일 어차피 암기하는데 하나 더 추가로 적어놓으면 더 좋겠죠. 직가 동향조사입니다. 양가로 2번.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출제된 사례는 없어요. 아직까지 작년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직가 동향조사.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가 동향과 토지거래 상황을 조사해야 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자, 동그라미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 1회 이상 전국의 직가 변동률을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국감정원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직가 동향 토지거래 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경우 실비 범위에서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직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해야 되며 그 결과를 허가구역을 지정 축소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 축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바뀌었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시도지사는 다음 순서대로 직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조사해야 된다. 먼저 개황조사가 있는데요. 개황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개황조사입니다. 분기별로 1회 이상. 지역별 조사는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토지거래계획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직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를 지역별 조사, 분기별로 1회 이상 하는 게 개황조사. 특별집중조사는 지역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직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를 특별집중조사입니다. 이 순서대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개황조사, 지역별 조사, 특별집중조사. 261페이지 벌칙입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외국인 토지 취득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벌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양벌 규정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8문제 70%가 출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작년에는 35문제가 법령에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법령이 중요하고요. 자, 이제 실무는 앞에 264페이지 맨 위에 출제 경량에 보니까 출제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되어 있죠. 예,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이 앞에 부분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271페이지 부동산 중개계약 예, 중개계약 여기에 대해서도 시험에 한 7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작년에 출제됐어 이미. 그래서 올해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낙성 불효식 계약입니다. 271페이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요 물료식 계약이 아니다. 272 유상 쌍무계약이다. 무상계약 편무계약 하면 X. 위임유사의 비전형계약이다. 또는 무명계약이다. 민법 법전의 형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 중개계약의 종류.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은 구분해야 됩니다. 앞에 법령에서 다 했습니다. 중개계약이 뭐냐면 매도인, 매수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 이 중개계약의 종류 안에 지금 독점, 전속, 순가, 정가, 정률, 공동, 단독, 중개 등등이 있습니다. 중개계약이고요.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게 거래계약입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도. 유효기간도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은 원칙 3을 예외 당사자 약정 유효기간도 있고 법정서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거래계약서는 5년 동안 보존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 중개계약의 종류 중에는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독점 중개, 그 다음에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이게 전속. 왜 잘 안 나오냐면은 명문 규정이 있는 건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 잘 안 됩니다. 정가, 정률, 순가, 순가 중개. 일반 중개는 여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형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이것밖에 안 합니다. 독점은 미국에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전속도 이론적으로 있는데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소송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이 중개제도의 취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내놨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개업 공개사들 간의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승상시킨 사람만 혼자 다 봤잖아요. 중개보수를.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할 개연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현업에서 자꾸 개업 공개사가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던데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개업공개사들은 매물을 올리거나 정보망 같은데 매물을 올릴 때 가격을 높게 올릴까요? 더 낮게 공개할까요? 허위 매물 공개한다 이런 말이 허위 매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허위 매물은 높게 가기 실제 매도인이 팔아달라는 것보다 높게 올리겠어요? 낮게 올리겠어요? 낮게 해요. 미끼 상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하면 싼 거 있다 오라고 해놓고 가면은 그 팔리고 없다. 비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업공개사가 가격을 올리는 거는 저는 못 봤어요. 사실 뭐 어쨌든 정부에서는 자꾸 개업공개사들이 투기를 조장해서 가격을 올린다 담합해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그래서 미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독점권을 부여해가지고 한 사람에게만 독점권을 배타적 권리를 줌으로써 무조건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받아요. 의뢰인 스스로 발견해도. 우리 전속은 독점하고 다른 점은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독점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독점이 개업공개사에게는 가장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 세계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이고요. 공동은 개업공개사 숫자에 따라서 단독, 공동, 현업에서는 양타 쳤다. 양쪽에 다 혼자서 양쪽 다 연결하고 중개보수 받는 게 단독 중개. 그 다음에
이게 단독중개의 공동중개는 두 사람 이상 개업공개사가 개입되면 두 명 개입되면 반타, 단타, 쪼갰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 한쪽만 해가지고 한쪽밖에 중개보수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에 나오면 돈 많이 벌리면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단독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답은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조직화 능률화의 이상적이고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입니다. 이 공동중개 저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군포에서 경기도에서 중개업하고 있는데 서울서 전화 왔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이 편안세상 6억짜리 지금 당장 매수인 데리고 갈 건데 공동중개 할 거냐 묻더라고요.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올라와 있는 거 보고, 정무망을 보는 게 아니라 네이버 부동산에 가면 전국에 있는 부동산 다 볼 수 있다는 시설을, 그러면 그 올린 개업공개사 전화번호 다 나와 있죠. 그 전화 와가지고 묻는데 공동중개 한다고 해야 돼 안 한다고 해야 돼, 한다고 하면 한쪽에 중개보수 받는 거 없고 안 한다고 하면 한 푼도 못 받죠. 안 한다고 하면 그럼 끝내나, 그 사람은 비슷한 물건이 다른 중개사무소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한다고 해야 돼 안 한다고 해야 돼요? 한다고 해야 되죠. 혼자 하려고 욕심 지기다가 한 건 할 걸 공동중개하면 한쪽밖에 중개보수 못 받지만 세 건, 세 건, 네 건 할 수 있다고요. 그 공동중개가 효율적이고 더 이상적인 거다. 에, 순가는 입금가 인정작업, 현업에서 이런 말을 해요. 5억만 입금시켜 주라. 더 받는 건 네가 다 먹어도 좋다. 이게 순가중개계약입니다.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지만 순가중개계약 자체가 당연히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초과해서 받아야 위반이다. 정률은 일정한 퍼센트를 받는 게 정률이고요. 일정한 금액,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업에서는 분양권 같은 거는 정가로 하고 있어요. 분양권은 중개하면 100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해요. 물론 그렇게 받으면 위반일 수는 있죠. 시험에 나오면 이때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요율을 곱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래 간행은 그냥 일정 금액 100만 원, 서울에서는 300만 원 이렇게 달라 하더라고요. 정률은 우리 지금 법에는 정률을 정하고 있죠. 일정한 퍼센트,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 이런 식으로. 조직화 능률화의 이상적이다. 시험에 나오면 공동중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옛날에 시험에 우리나라에서 공동중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설을 보니까 시중에 일반중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설을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 해설은 적절치 않아요. 공동중개 반대는 단독중개라고요.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작년에 또 이게 비슷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275페이지 서면화 유형화 10회 시험에 20년 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서면화 유형화하면 말로 하는 것보다 문서로 계약서를 쓰면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좋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런 거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시험에 잘 안 낸다.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앞에 법령에서 다 했고요. 자, 바로 286페이지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조사 확인하는 방법. 1번 의뢰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2번 공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288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방법을 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세 개 다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어디에 있는 집입니까? 몇 평짜리입니까? 뭐 현업에서 이렇게 묻잖아요. 제곱미터라고 해야 되는데 얼마 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묻고 물어보고 등기사항 증명서 떼보고 공부 떼보고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시험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만 확인하면 충분하다, 조카하다, X로 출제됐습니다. 실무상은 뭐뭐 한 가지만 하면 충분하다, 이거는 X에 여러 가지를 가급적이면 병행하는 게 사고를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89페이지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 우리 암기 프린터 6번에 있죠. 조사 확인해야 될 게 암기 6번 9가지가 있었잖아요.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6번 맞습니까? 맞아요. 6번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 아홉 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기본적 사항입니다. 289페이지 기본적 사항 중에서 소재지가 있는데 소재지는 번지 지번까지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8회 때 15회 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의 식으로 지번 설정 단위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조사 확인하여 설명했다. X입니다. 번지수까지 해야 된다고. 지번 설정 단위지역은 리동이잖아요. 리동까지만 설명하면 안 된다고요. 번지수까지 설명을 해야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설명해야 되겠죠. 건축물인 경우 우리 건축법 주택법에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단다 다공 아연 다기 같이 시작. 이게 공법에 민법에 학개론 중개실무에 다 출제됐어요. 이게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다중은 우리 하숙집처럼 독립된 주방시설 세면시설 이런 걸 갖추면 안 되는 게 주방 밥 방마다 밥 못 해먹는 게 쉽게 말하면 다중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다가구는 건물주 3층 보통 4층으로 되어 있죠. 1층이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인은 한 명인데 방은 여러 개 있는 경우 이게 다가구 이런 거는 주인이 한 명이니까 동호수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개사고 나는 거의 약 50%가 이 다가구 주택에 선순위 세입자 설명하지 않아가지고 경매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배당을 다 못 받은 사안에 있어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대별 주민등록을 열람해보고 주인한테 반드시 선순위 세입자가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걸 자필로 사인을 받아놔야 돼요. 그 제 조카도 하고 있는데 주인한테 101호, 202호 보증금 얼마인지 다 적으라고 하니까 그럼 계약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럼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개업공개사는 또 돈 벌어야 되니까 약한 모습 보이고 그냥 했다가 은행 융자하고 전세 다 빼버리면 집값보다 더 비싸요. 제 조카가 하고 있는데 집값이 20억이래요. 근데 은행 융자가 15억 돼 있어요. 근데 방 한 개당 5천만 원씩 20개를 전세를 다 받아버렸다고 그럼 10억이죠. 25억이에요. 집 팔면 5억 토해내야 되고 도망가면 도망가도 형사처벌 안 받아요. 그냥 경매 넘어가면 형사처벌 받기 쉽지 않아요. 예, 그러면은 5억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냐 물었는데 근저당 설정된 거는 설명했는데 선수의 세입자를 설명 안 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호 얼마 해가지고 위 임대차 관계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하고 자필로 임대인 사인 받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 전세 중개를 안 해줘야 돼요. 전세로 하면서 그것도 못 해주겠다고 하면 안 해야 되죠. 월세로 보증금 500에 월세 얼마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원래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100% 전세로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전세로 하자고 하면서 선순위 임차 보증금 얼마인지 말 안 해준다고 하면 안 해야 돼요. 그 돈 번다고 돈 좀 벌려고 하다가 나중에 손해배상 더 많이 해야 돼요. 가장 사고 많이 난다. 이 다가구가 현업에서 총리 공관 뭐 이런 거 시장 공관이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같은 다짜 돌림인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야 이게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동호수를 기재해야만 전입신고할 때도. 그 시험에 판례에 또 있고 시험에도 나왔는데 개업공개사가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 전세권 설정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확정일자 받는 날 은행에 융자를 빼버렸다고 주인이. 그러면은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같은 날이니까 전입신고한 다음 날 생기잖아요. 우선 면제 효력이. 그래가지고 근저당이 더 먼저 배당받아가지고 손해 생긴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런 거 말은 혹시 할지 몰라도 문서로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다 이런 거 적어주면 안 되겠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전세권은 설정 등기하면 그날 당일날 효력이 생기지만 확정일자는 이사를 같은 날 했다면 이사한 다음 날 생기잖아요. 재임 신고한 다음 날. 자, 어쨌든 결론은 소재지는 단독주택은 번지수까지,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면적은 양가로 2번 측관법이 아니라 미터법입니다. 제곱미터까지 설명을, 제곱미터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물 내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에 보면 제곱미터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나와 있죠. 건축물 내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에 보면은 289페이지 면적 환산하는 거는 한 10년 전부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면적 환산하는 게 시험에 나오면 계속 평으로 쓰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평은 3.3058제곱미터고 1제곱미터는 0.3025평인데 시험에 최근 10년 동안 안 나왔다고요? 왜? 이제 제곱미터로 쓰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90페이지 양가로 3번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 지목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목이 28가지가 있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명칭으로 기재되지만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로 표시된다. 천원, 차장. 천은 하천이고 원은 유원지고 차는 주차장, 주는 주유소용지죠. 장은 공장용지. 그래서 공은 공원입니다. 지적법 시험에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지목이 유라고 돼 있어서 이를 유원지라고 어린이에게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X죠. 유는 유지, 원이 유원지입니다. 천원, 차장 네 가지는 약호, 부호로 표시되는데 차문자, 이음절을 보로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다 두 문자, 이음절을 보로 사용하죠. 양가로 4번 경계입니다. 경계.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4번지의 경계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경계입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담장을 쌓아두었다고 해서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경계 확인 측량을 했다면 측량한 게 우선이고요. 5번 지형과 지세가 있는데 지형과 지세, 땅이 생긴 형태, 지형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세, 땅의 기울기, 경사도는 지적도, 임야도는 안 되고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도면이나 또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세, 기울기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지형과 지세를 확인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그 밖의 기본적 확인사항에 시험에 건축물 내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건축물 내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 뭐가 있느냐면 방향, 노후 정도, 건축 설비 이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지금 실무는 다른 과목에서 다 배우는 것들입니다. 292페이지 권리관계입니다. 일단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등기부를 보면은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의 표시사항이 나타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이 표제부에 있는 표시사항하고 대장에 있는 표시사항이 다른 경우는 대장이 우선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에 있는 소유자와
갚고 있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이 등기 상항증명서 갚고 있는 게 우선하죠. 그 다음에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을구는 기재상이 없으면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갚구가 없는 건 있어요 없어요? 갚구가 없는 것도 있죠. 공동주택 규약상 공용 부분인 노인정 관리사무소 이런 거는 표제부만 있죠. 그 다음에 실거래 가격은 어디에 나타나요? 실거래 가격. 실거래 가격? 갑구에 나타나죠? 2006년 이후, 7월 이후에 거래한 것들은 실거래 가격이 나타나요. 실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래서 이제 실거래 가격이 너무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졌고, 실거래 가격이 계속 올라갔으면,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 물건이죠. 막 매년 팔렸어요. 팔릴 때마다 1억씩 더 받아먹었어요. 그러면 고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그 실거래 가격도 한번 봐야 돼. 거래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한 물건이 아니죠. 그럼 계속 투기꾼들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했으면 고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순별접이다. 동순별접. 등기법에 시험에 나왔죠. 동구는 순위번호 같을 동자 같은 갑구 안에서 같은 을구 안에서는 순위번호 하나는 갑구 하나는 을구 부가 별구는 접수번호 순서가 우선합니다. 동순별접.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실무에 나왔던 거 위주로만 보면 갑유 갑처분 등기를 확인하려면 갑구 봐야 된다. 을구 봐야 된다. 해당구 상란을 봐야 됩니다. 소유권을 가압류하면 갑구, 제한물권을 가압류하면 을구를 봐야 된다고요. 가압류, 가처분 가장 큰 차이점은 둘 다 보전처분인데 가압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은 뭐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이런 게 가처분입니다. 해당구 상란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4-8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금액만 설명하면 되고 현재 비담보 채무액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저당은 원래 계속적 거래하는 게 근저당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뭐 거의 편법상 우리는 다 근저당 설정하잖아요. 저당권 설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근저당은 보통 1년간 연체이자까지 계산해서 1억 융자받으면 근저당은 1억 2,500이나 1억 3천 이렇게 설정해요. 그래서 채권 최고금액만 설명하면 되고 현재 비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현재 비담보 채무액을 잘못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은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는데 잘못했으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주인이 1억 대출 받았는데 다 갚고 1천만 원 남았다. 9천만 원은 갚고 이렇게 말하는데 채권 최고금액은 1억 2천입니다. 이 말하면 짜증내거든요. 그럼 다 갚았으면 남은 돈만 사실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요즘은 별로 문제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융자가 있으면 다 갚아버리고 새로 대출 받거든요. 왜? 새로 대출 받으면 대출 수수료 커미션도 0.3% 받는데 굳이 그대로 인수받을 필요 없겠죠. 근데 제가 현업에서 해보니까 매도인은 인수 조건부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20억짜리를 중개해봤는데 15억이 대출돼 있어요. 7년 장기 대출 받았대요. 그 지금 2년인가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 다 갚아버리니까 중도 상한 수수료가 몇 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인수받으면 그대로 승계받는 조건을 하면 대출 상한 수수료를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새로 받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이 매수측 계획공개사면 새로 받도록 유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출 수수료 커미션도 받아도 되잖아요. 그럼 매도인 측이면 가급적이면 그대로 승계하도록 협의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도 확인해야 되는데 현장 답사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게 이제 양가로 10번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민법에 반드시 나오니까 민법에 305조, 366조, 가등기 등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습법에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말뜻이 뭐예요? 민법에서 구체적인 건 하는데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 땅 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민법에서도 법정지상권이 나올 거예요. 약정지상권은 안 나오고. 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최단기 존속기간이 견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이잖아요. 만약 여러분들 토지를 앞으로 최하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 설정 계약하자고 하면 저 같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한국 경험 생명표에 하면 30년 후에 제가 이 세상에 없을 확률이 99%니까. 예, 그래서 약정지상권이 없으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입니다. 우리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 소유였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였는데 경매 넘어가가지고 토지만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그 건물 63빌딩이나 저 롯데타워 100층 넘는 거 철거하도록 하면 사회 질서에 반한 것으로 봅니다. 건물 가격이 더 비싼데 민법이 제정될 1958년도는 건물 가격이 더 비쌌겠죠? 지금은 뭐 토지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만은.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뭐 민법에서 나오니까 이 정도만 하고 생략하고. 11번 분묘기지권은 우리 민법 185조에 보면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물권은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계약은 창설할 수 있죠. 무효인 법률 행위가 아닌 이상, 뭐 반사회 질서적 행위나 이런 계약이 아닌 이상은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하고 시험 합격하면 1억 줄래 안 줄래 주기로 약속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주면 남편 재산 경매 넘겨가지고 받아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물건은 임의로 창설할 수 없고요. 딱 8가지밖에 없습니다. 법에 8가지만 있는데 관습법상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되는 물권이 바로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우리나라 전통관습이 평소 살았을 때 불효한 분들일수록 죽고 나면 애석해하고 엄청나게 효도하죠. 원래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는 지금 뭐 부모님 다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뭐 한 번도 아버지 산소에도 거의 한 번 제사 지내를 한 번도 안 갔어요. 20년 동안 20년 됐는데 살았을 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제가 형제간 중에 최고 잘했기 때문에 또 오지 말라고 해서 부모님이 유언으로 살았을 때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른 형제들은 살았을 때는 한 번도 안 오더니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진짜 짜증나더라고. 보니까 막 엉엉 울고 보탄 거 들수록 저는 뭐 안 울고 있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동네 사람들 저보고 저놈의 자식 저거는 부모님 돌아가신데 울지도 않고 뭐 이러면 또 욕해 또 시골에서는 그것까지 간섭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 돌아가신 사람 옛날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명당자리에 좋은 자리에 설치하면 후손이 발복 복을 받는 걸로 봤고 명당자리에 집을 짓고 살면 현세가 복을 받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복비라는 말도 복을 받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복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돌아가신 사람들을 숭배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 땅에라도 묘를 설치해 놓으면 20년만 지나버리면 우리 토지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처럼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하는 이런 제도를 관습법상 인정해 줬다고요.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조상 숭배의 전통적인 윤리관에 따라 분묘의 소화 봉사를 위해서 판례가 관습법상 특수지역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관습법상 특수지상권, 지역권이 아니고 특수지상권,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국에서는 임야를 중개할 때는
반드시 분묘기지권 존재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공장 짓는다고 뭐 개발한다고 땅 사달라고 하는데 묘가 있는 땅을 하면 거기에 묘 이장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버리면 손해배상을 할 여지가 있겠죠. 꼭 분묘가 있냐 없냐 매수인이 그런 말을 안 물었다 하더라도 공장한다 이런 말을 했으면 공장을 할 수 있는 땅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자 그래서 무조건 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묘 없는 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현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인한테 분묘가 몇 기가 있냐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거기 적고 만약에 추후 계약 후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걸 특약으로 맺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파는 사람이 가격 많이 받으려고 하면 이장해 준다고 할 가능성이 많겠죠. 이장 안 해주면 토지 가격을 깎아야 되잖아요. 쓸 수가 없으니까 이장을 안 해준다고 하면 이장해 준다고 해놓고 이제 안 해주면은 뭐 나중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감액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반드시 몇 기가 있는지 주인도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자기 산 안에 저도 부모님들이 물려준 거 재산은 아니지만 형님 앞으로 되는데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산에 묘가 몇 개 있는지 우리 끈은 알겠는데 남들이 몰래 갖다 자꾸 설치해놔가지고 몇 개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도 모르니까 특약으로 추후 발견되면 어떻게 할 건지까지 적어놓는 게 좋습니다. 임야를 중개할 때는 자 분묘기지권 취득하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기억,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승낙 없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한 때, 세 번째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놓고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하면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이 중에서 니은 하나만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시효취득할 때만 무상지료가 원칙이다. 3번 공시방법은 갖춰야 된다. 그래서 묘가 봉분이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와 있어야 되지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안매장하면 살인사건 나면 안매장했단 말 나오죠.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처럼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은 경우도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봉분이 있어야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습법상 공시방법은 갖춰야 된다. 4번 분묘기지권의 범위입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기지에 한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분묘기지는 봉분의 기저 부분 이게 분묘기지고요. 앞에 있는 것을 상석이라고 하고 옆에 세우는 것을 비석이라고 하고요. 봉분 뒤에 사성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놓은 것을 사성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범위를 딱 특정할 수는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제곱미터 이런 게 있지만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296페이지 동그라미 4번 맨 마지막에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반드시 안 미치는 것도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지료는 동그라미 5번 시효취득의 경우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그 이 부분이 지금 대법원 판례가 대법원에서 지금 공개변론 중인데요.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에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남의 땅을 영구무한히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 상황이 변했잖아요. 옛날에는 전통 조상을 숭배하는 전통이 강했지만 지금은 또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두 가지 법익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영구무한히 남은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돈 한 푼 안 내고 시효취득을 하면. 동그라미 7번 새로운 분묘의 신설은 안 됩니다.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먼저 사망을 해서 여기에 분묘기지권이 생겼다 하더라도 뒤에 사망을 한 배우자를 쌍분 형태로 봉분이 두 개 있는 걸 쌍분이라고 하죠.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단분 형태 봉분은 하나 해가지고 밑에 관만 두 개 넣는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이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 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묘 기지권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법정 저당권부터 하고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